자, 중2 현일 중 시사 박 교재 1과 주요 문법 두 가지 중에서 먼저 첫 번째 투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에 대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카톡으로 PDF 파일 보낸 거 미리 프린트해서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 수업을 진행해야 합니다. 자, 먼저 투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에 대한 얘기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투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은 투 플러스 동사 원형이었던 덩어리를 만들죠.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런 덩어리 뭐 to wake up early in the morning 그런 거 to wake up early in the morning. 이게 어떤 덩어리가 될수 있겠죠. Wake up early in the morning만 하면 아침에 일찍 일어나다라는 동사의 덩어리인데 to를 이렇게 붙이니까 뭐네 가지 뜻뭐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것, 아침에 일찍 일어나기 위하여, 아침에 일찍 일어나기 위한,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네 가지 뜻 되는 거 이런 거 보고 to 부정사라고 하죠. 요렇게 네 가지 뜻 중에서 요 덩어리가 어떤 역할을 할때 형용사의 덩어리가 되어서 어떤 시 덩어리가 되어서 어떤 시 형용사의 덩어리가 되어서 하는 일이 뭐다? 이름 시인 명사를 꾸며주는 역할. 이름 시인 명사를 꾸며주는 역할하는 문법이 바로 투부정사의 명사적 용법이다. 자, 그래서 빈칸에 채워서 필기하면서 그리고 또 그냥 뺏겨 적기만 하는 게 아니고 이해하면서 따라옵니다. 자, 여러분들이 초등부 때 부정사 네 가지 의미를 익혔죠. 투부정사 네 가지 의미 뭐 배웠습니까? 뭐뭐 하는 것, 뭐뭐 하기라고 해도 되겠죠. 뭐뭐 하는 것. 그다음에 또 어떤 뜻도 있었다. 뭐뭐 하기 위하여. 뭐뭐 하기 위하여는 왜?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니까 이건 투부정사의 부사적 용법, 어찌시적 용법이었죠. 그다음에 세 번째 뜻, 뭐뭐 하기 위한. 이게 형용사적 용법이죠. 그다음에 네 번째 뜻, 뭐뭐 해서, 뭐뭐 하는 것, 뭐뭐 하는 것, 뭐뭐 하기, 뭐뭐 하기 위하여, 뭐뭐 하기 위해서, 뭐뭐 하기 위한, 뭐뭐 할, 뭐뭐 해서 이런 네 가지 뜻 중에서 무슨 뜻? 뭐뭐 하기 위한 이란 뜻일 때 형용사적 역할을 하는 표현이며, 뭐뭐 하기 위한 이라는 해석 대신에 뭐뭐 할 라고, 뭐 거기에 갈 이런 식으로 뭐뭐 할 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다. 오케이. 그 다음에 흔히 사용하는 표현은 뭐 이렇게 자러 가기 위한 시간 또는 뭐 자러 갈 시간 해도 상관없죠. 자러 가기 위한 시간, 자러 갈 시간 이란 표현은 어떻게 하면 되겠다? Time to go to bed죠. Time to go to bed. 그래서 time 시간은 시간인데 어떤 시간? To go to bed 하기 위한 시간, 자러 가기 위한 시간. 그래서 뭐뭐 하기 위한 또는 뭐뭐 할 이런 식으로 해석되면 투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이다. 그다음에 뭐 해야 할 것들 이런 표현, 해야 할 것들 이런 표현도 투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이 들어있는 어떤 표현이죠. 그래서 뒤에서 앞으로 꾸며지니까 것들 영어로 things죠. things, things는 things인데 어떤 things? things to do 하면 할 것들 things to do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time to go to bed라든지 time to go to bed라든지 things to do 같은 것들이 대표적인 형용사적 용법이고, 그 다음에 선생님과 같이 저의 수업 시간 때 끊어읽기 표시는 이렇게 어떤 시가 길어져서 뒤로 가는 이 기호로 표시를 하곤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투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에서 주의해야 할 사항들이 있었죠. 자, 그래서 먼저 첫 번째 주의해야 될 사항은 투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은 형용사적 용법의 부정사는 어떤 시 덩어리가 길어지기 때문에 우리말과는 달리 뒤에서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는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어순이죠. 단어의 순서. 어순을 주의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차가운 마실 어떤 거. 나는 원한다. 뭐 차가운 마실 만한 거뭐 이런 거. 나는 차가운 거뭐 마실 만한 거 이런 거좀 줬으면 좋겠는데 나 그런 거 원하는데 이런 표현할 때 차가운 마실 어떤 거. 어떤 것을 something을 쓴다면
일단 차가운 곳은 cold something 하면 안 된다고 얘기 드렸죠. something, nothing, anything을 꾸미는 형용사는 길건 짧건 간에 전부 다 뒤로 가야 된다는 거. 그래서 cold something이 아니고 일단 something cold가 돼야 되겠죠. something cold. 그리고 차가운 어떤 것 이란 표현은 something cold고요. 거기에 마시기 위한이란 말, drink를 to drink에서 붙여가지고 이 의미의 덩어리, 차가운 마실 것이란 표현 어떻게 한다? 이미 많이 배웠으니까 알고 있죠. 뭐예요? something called to drink 해야 되죠. something called drink, 차가운 마실 거리. 그 다음에 또 이런 것도 한번 해봅시다. 그 책에는 읽을 만한 재미있는 것이 없어. 아유, 그 책에 재미 하나도 없어. 읽을 만한 거좀 하나도 없더라. 이런 표현은 영어로 어떻게 하느냐? 일단 그 책에는 한 덩어리 어디에니까 in the book으로 이렇게 뒤에 있을 거고요. 읽기 위한 재미있는 anything. 자, anything을 꾸미는 말이 interesting. 재미있는이란 뜻의 interesting도 anything을 꾸며야 되고. 그 다음에 읽다라는 read를 to read 만들어서 형용사 용법으로 to read도 anything을 꾸며야 되겠죠. 그 다음에 뭐뭐가 있다 없다 표현이니까 there로 시작하겠죠. there의 두 가지 뜻, 거기에 라는 뜻도 있고 또 무슨 뜻도 있다. 아무 뜻 없이 비동사가 있다라든지 없다라든지 이런 표현 할때 쓰는 거, 그걸 사용하겠죠. 자, 그러면 anything이 단수니까 there isn't겠다, there aren't겠다 이런 것들 생각하면서 이 표현 그러면 한번 어떻게 하는지 볼까요? 오케이, 없대요. 아무것도 없대요. 그러면 there isn't겠죠, 단수니까 there isn't anything이죠, anything. There isn't anything. 어떤 anything? 재밌는, interesting. 그 다음에 또뭐 하기 위한, 읽기 위한. There isn't anything interesting to read in the book. 이렇게 표현하겠죠. 자, 그래서 요 지금 두 가지, something called to drink라든지, there isn't anything interesting to read라든지, 이런 것들은 여기 명사인 something이 꾸밈을 받고 싶다, anything이라는 명사가 꾸밈을 받고 싶은데, 지금 여기 something 꾸며주는 말이 요것도 꾸며주고, cold도 꾸며주고, 그 다음에 to drink도 꾸며주는데, 이런 것들은 원래는 만약에 뭐이 something을 쓰지 않고 그냥 thing을 썼다 칩시다. 차가운 마실 어떤 거, thing, 그냥 thing을 썼을 때는 cold thing, cold thing to drink 이 어순이죠. 왜냐하면 thing은 형용사가 짧은 형용사는 앞에 있을 거고 우리말하고 똑같이 투부정사 형용사는 뒤로 왔으니까. 예를 들어서 뭐 띵 말고 워터, 뭐 차가운 마실 물 이런 거 같은 경우에도 워터 콜드가 아니고 콜드 워터, 이렇게 정상적인 한 단어로 된 형용사는 앞에 있죠. 콜드 워터 투 드링크 이렇게 하면 마실 차가운 물이 되겠죠. 근데 이 자리에 워터와 같은 이런 일반적인 명사가 아닌 something nothing 무슨 무슨 띵 something nothing anything 같은 게 있으면, 또는 somebody nobody anybody 이런 것들, some이나 n이나 no가 붙어서 뒤에 붙어, 그러니까 다른 뭐 thing이나 body나 이런 거 붙어 있는 것들은 얘가 something, 이거 이제 water 가지고 something이며 위치가 이렇게 어순을 조심해야 된다. something called to drink, anything interesting to read, 읽기 위한 재미있는 어떤 것, anything의 뜻이 부정문에서 something하고 의미가 똑같죠. 여기 어떤 것 있는데 여기는 not도 없고 묻지도 않는 거니까 something 썼고, 여기는 not이 있으니까 any를 써서 there isn't anything, 아무것도 없어. 어떤 게 아무것도 없는데, 재미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또 어떤 게 아무것도 없는데, 읽을 만한 재미있는 거 하나도 없어. there isn't anything interesting to read 해서 결국 to 부정사의 형용사 용법은 뭐를 조심해야 한다? 어순을 조심해야 되고, to 부정사 형용사 용법은 항상 뒤에 있고, 그 다음에 한 개의 형용사는 이렇게 앞에 올 수도 있는데, 이게 그냥 워러나 뭐 이런 단순한 명사가 아닌 무슨 무슨 띵이면 그때는 한 개의 형용사 맞춰서 뒤로 가야 된다. cold something to drink가 아니고 something cold to drink고, something 말고 water 같은 명사라면 cold water to drink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 어순주의하시라는 문법이고요. 첫 번째 형용사 정법에서 첫 번째 주의할 건 어순주의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조심해야 될건 바로 뭐다? 바로 이 전치사. 우리말에는 없죠, 전치사라는 것이. 그래서 우리말에 존재하지 않는 전치사가 필요한 어떤 의미의 덩어리라면 전치사를 잊지 않고 사용해 주어야 하고, 그 다음에 이걸 보고 선생님이 별명을 뭐라고 붙였다? 살아있네. 라는 문법이라 했죠. 자, 그래서 이것도 쭉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써야 할 편지. 써야 할 편지. 요거 투부정사 형용사 요거 없으면 쓰다가 write인데, 쓰기 위한 하고 싶은 to write 될 거고, 편지는 letter죠. 됐습니까? 그럼 쓸 편지라는 표현은 영어로 어떻게 하겠다? 대답할 수 있어야 되겠죠? 오케이. 그래서 써야 할 편지라는 표현은 뭐예요? letter. letter는 셀수 있는 명사니까 정도 써주겠죠. letter to write. 이렇게 하면 써야 할 편지. to write을 해야 할 letter. letter to write. 그 다음에 비슷한 표현. 쓸 종이라는 표현은 어떻게 합니까? 쓸 종이는 paper는 셀수 없으니까 같은 거안 붙이겠죠. 그래서 paper to write만 하면 큰일 나죠. paper to write on 해야 되는 거. 오케이. 요게 바로 이 경우에는 전치사가 끝에 없지만 이 경우에 전치사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왜 이때는 써야 되는지. 그걸 또 이해하는 방법도 말씀드렸어요. paper to write on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이런 표현. 돌봐줘야 할 남자 형제. 돌봐줘야 할 남자 형제. 여기는 뭐 써야 할 편지. a letter to write. 쓸만한 종이. paper to write on. 자, 여기에 전치사가 필요 없는 이유는 편지를 쓰다라는 표현 영어로 어떻게 한다? Write a letter. 이렇게 그냥 하면 되죠. 전치사 필요 없이. 하지만 종이 위에 글씨를 쓰다라는 표현은 write on paper. 이런 표현이니까 write paper가 아니죠. 종이를 쓰는 게 아니고 여기는 어디에?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 필요하니까 전치사가 필요하고 얘는 무엇을? 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니까 전치사가 필요 없죠. 그래서 편지를 쓰다가 write a letter니까 써야 할 편지는 a letter to write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쓸 종이는 paper to write on이라는 이 전치사가 살아 있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돌봐줘야 할 남자 형제, 함께 놀 친구, 부를 만한 노래, 이런 표현들 또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볼까요? 오케이. 자, 그래서 돌봐줘야 할 형제라는 표현을 영어로 하고 싶으면 돌보다가 뭐예요? 돌보다. 돌보다 기억나야죠. 돌보다 take care of죠. take care of. 그러면 돌봐줘야 할 남자 형제라는 표현은 오케이. 그래서 to take care of로 take 기니까 뒤로 갈 거고요. 그래서 돌봐줘야 할 남자 형제라는 표현은 뭐겠다? brother to take care of 해야 되겠죠. 이렇게 전치사 of로 끝이 나야 되겠죠. 돌보다가 take care가 아니고 take care of까지가 전 돌보다라는 수거죠. 그래서 brother to take care of. 그 다음에 놀 친구라는 표현. 놀 친구라는 표현은 a friend죠. a friend는 friend인데 뭐 할? to play. 놀다가 play니까 to play 하고 끝내면 안 되죠. 살아있네. 뭐가 필요합니까? with이 필요하죠. a friend to play with. 함께 놀 친구. 왜 얘가 여기 있어야 되냐? 친구랑 놀다는 play a friend가 아니고 play with a friend죠. 그러니까 여기 살아있네. 필요하죠. 오케이. 그 다음에 부를 만한 노래. 부를 노래라는 표현. 이 표현은 어떻게 하겠다? 노래는 song이죠, song. 부르다는 sing이고요. 그러면 to sing이라는 표현이 들어갈 거고요. song은 셀 수가 있으니까 a song이죠, a song. a song은 song인데 뭐 하기 위한 to sing. 자, to sing 뒤에 전치사 필요할까, 필요 없을까를 생각해 보면 노래를 부르다가 sing a song이라는 표현이 있죠. sing a song이 되니까 뒤에는 전치사 살아있네 필요가 없다.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쭉 보면 쓸 편지는 a letter to write, 쓸 종이는 paper to write on, 살아있네 필요하고. 왜냐? write on paper니까. 그 다음에 돌봐야 할 남자친구는 a brother to take care of. 전치사 of가 있어야 되죠. 왜냐하면 돌보다가 take care가 아니고 take care of a brother 이렇게 할 테니까. 놀 친구는 a friend to play까지만 하면 안 되고 play with까지 가야지. 살아있네가 필요하죠. a friend to play with. 왜냐하면 play a friend가 아니고 play with a friend니까. 그 다음에 부를 노래는 a song to sing이죠. 여기는 살아있는 내가 필요 없는 경우 왜 sing a song 하면 되니까 노래 부르다라는 표현이 play with a friend니까 a friend to play with sing a song이니까 a song to sing. 그래서 살아있네 이 문법 전치사를 써줘야 되는데 빠져있는지 아니면 전치사 필요한 경우에 적절한 전치사가 그대로 쓰여 있는지를 틀리지 않으려면 요런 걸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편지를 쓰다라는 표현. 편지를 쓰다라는 표현은 둘 중에 write a letter입니까? write on a letter입니까? write a letter죠. 그러니까 쓸 편지라는 표현은 a letter to write 하고 전치사는 쓸 필요가 없죠. 하지만 종이에 글씨를 쓰다라는 표현은 write on paper니까 그래서 쓸 종이라는 표현하고 싶으면 paper to write on까지 해줘야 되겠죠. 그다음에 남자 형제를 돌보다라는 표현, 남자 형제를 돌보다라는 표현이 take care of a brother죠. take care of a brother니까 돌봐야 할 남자 형제는 a brother to take care of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친구랑 함께 놀다라는 표현은 play a friend가 아니고 play with a friend니까 함께 놀 친구라는 표현은 a friend to play with이라는 전치사까지 꼭 있어줘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노래를 부르다라는 표현이 뭐니까 sing a song이죠. 그래서 불러야 할 노래라는 표현은 뭐가 된다? a song to sing까지만 하면 되지. 뒤에 전치사 필요 없고요. 그 다음에 연필로 쓰다라는 표현이 뭐니까 write a pencil이 아니고 write with a pencil이죠. write with a pencil. 그래서 만약 예를 들어서 나는 아이고 안 보이네. 나는 쓸 연필이 필요하다. 이걸 요거로 하고 싶다. 나는 무엇을 그것을 암만 길어봤자 그것을 필요로 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요 표현을 영어로 하면 어떻게 되겠다? 오케이. 그래서 누가다 I need what a pencil. a pencil은 펜슬인데 뭐 하기 위한 to write까지만 하면 안 되고 to write with까지 해줘야지 된다. 살아있네가 필요하다. I need a pencil to write with. 오케이. 그 다음에 종이에 글씨를 쓰다라는 표현이 뭐였어요? write a paper다. write on paper다. write on paper죠. 그래서 나는 쓸 연필이 필요하다는 I need a pencil to write with이고 나는 쓸 종이가 필요하다라는 표현은 I need paper. 페이퍼는 페이퍼인데 뭐 하기 위한 to write on 이란 전치사까지 필요하죠. 살아있네. 아이고. 이렇게 살아있네. 살아있네가 필요하다. 자, 그러면 이야기를 쓰다라는 표현이 이렇게 하니까 나는 쓸만한 이야기가 필요해. 나 작가인데 아 요새 쓸만한 이야기가 안 떠올라. 나 쓸만한 이야기가 필요해. 뭐 이런 표현. 그러면 일단 이야기를 쓰다라는 표현이 뭐니까 이야기를 쓰다는 영어로 write a story죠. write a story. 여기 전치사 필요 없죠. 그러면 나는 쓸 이야기가 필요합니다라는 표현은 나는 필요로 한다. 누가다? I need. 무엇을 한 가지 이야기 a story. 스토리는 스토리인데 뭐 하기 위한 to write까지만 하면 되는 거죠. 얘는 전치사가 있으면 틀리는 겁니다. Write with a pencil니까 a pencil to write with. Write on paper니까 paper to write on. 그 다음에 write a story니까 a story to write. 오케이. 그 다음에 뭐 그는 살만한 집을 찾고 있는 중이다라는 표현을 영어로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다. 그래서 그는 찾고 있는 중입니다라는 표현은 어떻게 하면 되겠다.
He's looking for 하면 되겠죠. He's looking for. 됐습니까? 찾고 있는 중이라 했고요. 그 다음에 어떤 집, 살 집. 그러면 a house죠. A house. He's looking for a house. House를 찾고 있어. 자, 그럼 살다가 live니까 to live 하면 되겠죠. He's looking for a house to live. 자, 여기까지 쓰면 틀린 표현이 되는 거죠. 왜냐? 여기 살아있는 애가 필요하죠? 왜 살아있는 애가 필요하냐? Leave a house가 아니고 Live in a house니까 He is looking for a house to live in. 그래서 이 녀석 전치사 살아있어야 되는 거. 이게 투부정사 형용사용법에서 학생들이 틀리기 쉬운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한국 사람들이고 한국어에는 전치사 같은 장치가 없죠. 하지만 영어엔 그런 장치가 있고 live 뒤에 house란 말은 where에 대한 대답이니까. 그리고 live a house가 아니고 live in a house니까 살아있는 전치사가 필요하다. 오케이. 그래서 자, 지금까지 쭉 봤는데 투부정사의 형용사용법은 알고 봤더니 사실 무슨 문법과 하는 역할이 똑같습니까? 최근에 배운 문법인데, 투부정사 형용사용법은 사실 관계사 문법하고 역할이 똑같다는 거 혹시 못 느꼈나요? 관계사는 who나 which나 that 같은 걸 사용해서 지금부터 어떤 시 시작한다고 뒤로 가서 붙여놨죠. 그리고 앞에 꾸밈을 받는 명사를 선행사라고 배웠습니다. 투부정사도 마찬가지로 투부정사의 형용사용법도 앞에 명사가 마치 관계사의 선행사 같은 역할하고 뒤에 to do가 길어져서 어떤 시 뒤로 가서 붙여놓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영어 표현들 또 한번 보겠습니다. 나는 해야 할더 많은 일을 가지게 될 것이다. 일단 끈에게 표시해보면 누가 나는 무엇을 그것을 다 가지게 될 것이다. Okay. I will have로 표현하는 문장이고요. 그 다음에 해야 할더 많은 일. 자, 일이 work라는 표현으로 일하기로 했는데요. 이거 무슨 급 표현입니까? 이거 비교급 표현이죠. 자, 그냥 많은 일이란 표현은 work가 셀수 없는 명사니까 much work로 표현하면 되겠죠. 근데 여기를 더 많은 일 하고 싶으면 much의 비교급 써야 되겠죠. 설마 much의 비교급이 뭔지 모르진 않겠지. 자, 그러면 이 표현 영어로 어떻게 되냐? 나는 가지게 될 거야. I will have. 무엇을? much의 비교급 more work죠. 그다음에 해야 할 to do. I will have more work to do. 뭐이 뒤에는 in the second grade 2학년에서는 이런 말 붙일 수도 있겠죠. I will have more work to do in the second grade. 자, 요 표현하고 뭐하고 똑같냐? 나는 해야 할더 많은 일을 가지게 될 것이다라는 말이나 나는 내가 해야만 하는 더 많은 일을 가지게 될 것이다라는 똑같은 내용이죠, 결국. 이 문장이나 하는 상대방에게 하고 싶은 얘기는 똑같아. 하나도 안 틀리고. 근데 얘는 지금 투부정사의 형용사용법을 썼고 이렇게 표현하고 싶으면 투부정사의 형용사용법이 아니고 관계사 문법을 써야 되겠죠. 그래서 얘가 어떻게 표현해 줄수 있냐? I will have까지는 똑같겠죠. 나는 가지게 될 거다. I will have. 그러면 더 많은 일을 또 똑같죠. 선행사 more work가 나오고 그 다음에 내가 해야만 하는 이란 말은 that I should do 하면 되겠죠. 오케이. 그래서 I will have 난 가지게 될 거야. I will have 가지게 될 거야. more work to do 해야 하는 더 많은 일을 more work 해야만 하는 누가 해야만 하는 내가 얘는 절이라 했죠. 얘는 관계사 절이고 얘는 to 부정사 구죠. 구 구니까 주어 동사 같은 것까지는 안 보입니다. 동사는 물론 보이지만 주어 이런 건 필요 없죠. 하지만 얘는 이렇게 누가 다를 그릴 수 있으니까 절이고요. 하는 일은 결국 똑같네요. 여기에는 뭐 I가 필요 없죠. I 같은 이런 건 틀리죠. 얘는 절이 아니니까. 알고 봤더니 투부정사 형용사용법 관계사문법하고 되게 비슷하네라는 것도 알아두시면 나중에 또 문법에서 도움이 되고요. 자, 그럼 교재에 있는 문장들 보겠습니다. 뭐 이거 너는 해야 할더 많은 일을 가지게 아까 했던 거 똑같네요. 그렇죠. 너는 가지게 될 거야. 너할일더 많아질 거야. 너는 가지게 될 거다. You will have 이렇게 시작하죠. You will have.
무엇을 더 많이 more work 해야 할 to do. You will have more work to do. 오케이. 그 다음에 칼질 그는 읽어야 할 많은 책들을 가지고 있다. 책들은 책들이 어떤 책 많은 책들 또뭐 해야 할 읽어야만 할 읽기 위한 많은 책들을 가지고 있다. 그는 읽을 책 많아. 오케이. 시제는 현재죠. 오케이. 그럼 누가 다 표현? 그는 가지고 있다라는 표현부터 시작하면 he has what? books는 books인데 많은 책들이니까 many books 하면 되겠죠. He has many books. many books는 many books인데 어떤 읽어야만 하는 to read 하면 되는데 살아있는데 필요 없죠. 왜냐하면 read many books라고 그냥 표현하면 되니까. 그래서 뭐 해봐라. 얘랑 앞에 꾸미 받는 명사랑 붙여봐라. 그랬을 때 전치사가 필요한지 아닌지 살피면 살아있는 문법을 틀릴 일이 없다. Read many books니까 전치사 필요 없죠. Write a letter니까 letter to write라고 살아있는 필요 없었죠 그때. 하지만 write paper가 아니고 write on paper니까 쓸종이라는 표현은 paper to write on 옷이라는 전치사가 살아있어야죠. 그 다음에 나는 써야 할몇 통의 편지를 그것들을 뭐 이거 안만 길어봤자 하면 목적격 them이겠네. I have them이네요. 간단하게 표현하면 I have them. 나 그것들 갖고 있어. 자, 그래서 요거 보니까 요거 몇 통의 편지를 했을까? Some letters겠네. Some letters 이거 to write 이렇게 표현하면 될것 같죠. 맞는지 확인해 볼까요? 오케이. 그래서 누가 다 I have what? Some letters, a few letters. Letters는 뭐 하기 위한 to write. Okay, write letters. 편지 쓰다라는 표현이 write letters라고 전치사 필요 없죠. 그래서 얘도 살아있네는 필요 없고, I have some letters to write. 그냥 떠나야 할 시간이다. 이런 거 표현할 때 아무 뜻 없는 일 쓰면 되죠. 그 아무 뜻 없는 일이 가주어도 있고 비인칭 주어도 있는데 여기서 사용된 녀석은 가주어입니까? 비인칭 주어입니까? 이런 걸 보고는 비인칭 주어라고 해야죠. 가주어면 진주어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진주어 부분 없으니까 비인칭 주어죠. 가주어가 아니고. It is time. time은 time인데 뭐 하기 위한? To leave. It's time to leave. 오케이. 그 다음에 그들은 따뜻한 마실 뭔가를 필요로 한다. 여기 뭐 따뜻한은 본교재는 없는 것 같은데 선생님 한번 일부러 넣어봤어요. 그들은 아이고 그들은 따뜻한 마실 어떤 것 안만 길어봤자 그것을 필요로 한다 이 말이네요. 오케이. 그러면 간단하게 표현하면 they need it인데 요거를 따 뜻한도 어떤 것을 꾸미고 그 다음에 마시기 위한도 어떤 것을 꾸미죠. 요 something이겠죠. something이니까 이거 어순 조심해야 되겠죠. 오케이. 그래서 누가 다 데이가 니드한다 무엇을 warm something이다 something warm이다 something warm이죠. something warm 뭐 하기 위한 to drink 하기 위한 they need something warm to drink. 오케이. 그 다음에 그는 살집이 없어. 그는 갖고 있지 않다. 이거 아까 했던 거네. 그는 갖고 있지 않다. He doesn't have what? 무엇을 안 갖고 있어요? A house죠. A house는 house인데. 그래서 live a house가 아니고 live in a house니까 to live 살아있네 in. He doesn't have a house to live in. 그 다음에 나는 쓸 펜이 없어. 나랑 갖고 있다. 쓰기 위한 펜을. 나랑 갖고 있다. I don't have. 무엇을? A pen이죠. A pen은 펜인데 뭐 하기 위한? 쓰다가 write이니까 to write 하면 되는데. write a pen이 아니고 write with a pen이니까 to write with. 전치사 with 살아있네. I don't have a pen to write with. 야, 너는 차가운 마실 것을 가지고 있니? 넌 갖고 있니? Do you have로 시작하겠죠. Do you have something cold? Anything cold? 여기는 진짜 궁금해. 본교재, 여러분들 교재에는 something 돼 있던데, 이거 진짜 궁금해서 묻는 거니까 something이 아니고 anything이 맞겠죠. 교재에 잘못된 부분 고쳐주세요. Do you have anything cold?
to drink. 그래서 옷은 조심해야 된다. Cold anything이 아니다. 만약에 너는 차가운 마실 물을 갖고 있니와 같이 무슨 무슨 thing이 아닌 명사라면 Do you have cold water to drink? 이게 또 맞는 어순이 되는 거죠. 꿈에 맞는 명사가 무슨 무슨 띵이냐 아니냐 이런 거 살펴보고 뒤로 가야 되는지 아니면 정상적으로 cold water to drink 이렇게 일반적인 표현으로 해야 되는지도 잘 알아두시고요. 오케이. 그다음에 이것은 가족들과 함께 할 재미있는 어떤 것이다. 뭔가에 대한 소개. 이것은 어떤 것이야? This is something 이겠네요. This is something. 이거 뭔가야? Something은 something인데 재미있는 어떤 것이니까. Something interesting, something fun. 그 다음에 가족과 함께 하기 위한, 가족들과 함께 하다. Do with a family니까. To do with a family, with your family. 너의 가족과 함께 할 만한. 여기 어순, fun something 하면 안 되고, 무슨 무슨 띵이, 무슨 무슨 띵이 꿈이 받고 있으니까 형용사는 짧건 길건 상관없이 다 짧건 재미있는 가족과 함께 하기 위한. To do with your family. This is something fun to do with your family. 이렇게 형용사 용법이었고요. 그다음에 형용사적 용법 밑에 있는 거 요거 숙제해 오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접속사 that 부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 프린트되어 있는 거 준비해 주시고요. 자, 대세 종류가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 명사절을 이끄는 접속사 that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완벽한 문장을 변화시켜서 안만 길어봤자 뭐 그것 또는 저것 is not that 또는 무엇이라는 what에 대한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만들어야 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 예를 들어 이두 문장을 하나로 합친다 생각해 봅시다. 어떤 문장? 나는 생각한다. 나는 생각해. 라는 문장과 너는 이것을 사용해야만 한다. 여기에 누가 다 있고요. 여기에도 누가 다가 있죠. 너는 누가다 너는 사용해야만 한다. 누가다 나는 생각한다. 이두 개를 하나로 합치면 뭐가 자연스러운지는 한국 사람이면 알겠죠. 나는 네가 이것을 사용해야만 한다고 생각해. 이렇게 될 거고. 네가 이것을 사용해야만 한다는 무엇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자, 그래서 네가 이것을 사용해야만 한다라는 것이란 대답 듣고 싶으면 우리말로는 너는 무슨 생각해? 너 어떻게 생각해? 이렇게 되겠죠. 너 어떻게 생각하니? 너 무슨 생각하니? 그럼 얘를 영어로 표현하면 뭐가 되겠다? What do you think? 하겠죠. What do you think? 그랬어. 자, 누군가가 A하고 B하고 대화하는데 A가 What do you think? 그랬어. 근데 대답해준 애가 되게 성의 없이 뭐라 그러냐? 아, 나는 그 생각하는데 I think of that. 난 think of it. 뭐 that 해도 되고 it 해도 상관없죠. I think of that. 난저 생각해. I think of it. 난 그거 생각해. What do you think? I think of that. I think of it. 그랬더니 벙찌죠. 너무 대답이 성의 없으니까 되묻죠. That? What? 저거? 뭐 생각하는데 했더니 드디어 난 네가 이것을 사용해야만 한다라는 것을 생각한다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얘를 What do you think? I think of that. That? What? 그래서 I think that you should use this 이렇게 되죠. I think that you should use this. 생각한다. 이 자리에 있었던 녀석이 그거 뭐 네가 이것을 사용해야만 한다라고 라는 거 무엇 네가 생각해야만 한다라고 생각 무슨 생각하니? 네가 이것을 that you should use this라고 생각해. 그래서 이럴 때 사용된 대사를 보고 접속사 대시라고 했고 접속사라고 하는 순간 여러분들은 누가 나를 두번 찾을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이 that은 관계대명사 that과는 달리, 관계대명사 that과는 달리, 얘는 완벽한 문장이다. 관계대명사 that은 어떤 부분이
불완전합니다. 명사가 하나 빠져 있어요. 나중에 좀 이따 비교하면서 보겠지만. 하지만 얘는 관계대명사 대시 아니고 접속사 대시니까 You should use this 라고 완벽한 문장이 빠져나올 수 밖에서 자기 혼자 존재할 수도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러한 역할을 하는 데를 무슨 사라 그런다? 접속사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거를 좀 풀어서 설명하면, 예. 그래서 완벽한 문장을 겉만드는, 됐습니까? 그래서 that이라고 불러 붙였죠. 완벽한 문장을 그거. 네가 이것을 사용해만 한다. 라는 거, 그거. 생각해. 그 생각해. 그래서 겉만드는 대시라고 별명을 제가 붙였죠.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접속사 that 뒤에는 어떤 문장이 온다? 접속사 that 뒤에는 뭐가 온다? 완벽한 문장이 온다. 명사가 빠진 부분이 하나도 없는 그런 문장이 온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that부터 시작한 어떤 덩어리는 문장 속에서 그래서 안만 길어봤자 하면 뭐니까? 이 덩어리가 안만 길어봤자 뭐가 됩니까? 네가 이것을 사용해야만 한다라는 것, 다시 말해 그것, 그렇죠? 이 시대죠. 그러니까 이 대세 덩어리가 할수 있는 역할이 뭐냐고 물어보면 누가 하는 역할하고 똑같은 역할한다. 이시 하는 역할 첫 번째 주어죠. 그 다음에 뭐 보어죠. 그다음 마지막 보어. 참 목적어. 오케이. 그래서 주어는 무엇이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 되는 게 주어고요. 그러면 보어는 뭐? 것이 것이다는 게 보어고. 그 다음에 목적어는 뭐뭐 하는 것을 알고 있다. 뭐뭐 한다라는 것을 생각한다. 뭐뭐 한다라는 것을 말한다. 이런 거. 동사 뒤에, 목적어는 동사 뒤에 무엇을 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 오는 대답을 보고 목적어라고 하죠. 됐습니까? 자, 그래서 접속사 that의 덩어리가 주어, 보어, 목적어 되는 경우 차례대로 한번 살펴보겠어요. 먼저 첫 번째, 그것은 좋다라는 표현을 영어로 하면 뭡니까? It is good이죠. It is good. 그러면 it is good에서 it이 하는 역할을 역할은 따지는 거라 했죠. it의 역할은 무슨 어다? 주어죠. 됐습니까? 여기 땅콩 굳이 안 그려도 되죠. 주어 자리에 있죠. It is good. 자, 그럼 이걸 응용해서 뭔 표현을 할 건데요. 자, 네가 이것을 사용하다라는 표현은 you use this죠. You use this. 이걸 사용해서 네가 이것을 사용하는 것은 좋다 하고 싶으면 뭐가 되겠다? That you use this. That you use this is good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녀석이 하는 역할이 뭐니? 오, that you use this가 대시하는 역할이 명사절을 이끌고 있는데 그 명사절이라고? 그 명사절이라고 그러면 이건 재료 이름이니까 이 재료를 가지고 무슨 역할을 할수 있니?라고 물어본다면 그때는 it is good 할때 it하고 똑같은 역할을 that you use this is good 할때 얘가 하고 있으니까 이러한 이 녀석이 하는 역할은 명사절로서 무슨 어 역할하고 있다? 주어를 하고 있다라는 거고 특징은 누가다 그리면 이렇게 나오죠. 누가 이거 네가 이것을 사용하는 것은 다 좋다. 이렇게 누가다의 동사의 앞에서 뭐뭐 하는 것은 뭐뭐 하는 것이 이런 식으로 해석되는 걸 보고 주어 역할을 한다 그러죠. 자, 그래서 이와 같이 주어로 사용되는 대절은 동사가 너무 늦게 등장하는 거, 영어 원어민들이 좋아한다, 싫어한다, 싫어하는 그러한 구조하죠. 그리고 영어는 되도록이면 뭐를 빨리 등장시키고 싶어 한다? 동사. 뜻으로 얘기하면 뭐뭐 한다라는 표현을 빨리 읽어주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무슨 구문을 사용한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대절이 주어 자리에 가면 동사가 늦게 나오니까 그걸 방지하기 위한 구문을 보고 무슨 구문이라고 배웠습니까? 가주어, 진주어 구문이라고 배웠죠. 그래서 원어민들은 대절이 주어로 사용되는 그런 문장 같은 경우에는 가주어, 진주어로 바꿔서 짧은 주어, 아무 뜯어놓은 주어, it이죠, it을 문장 앞에 갖다 놓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그 뒤에 동사가 빨리 등장하게 되겠죠. it 바로 뒤에 바로 동사, 좋다. 라는 이런 표현이 바로 나오겠죠.
그래서 네가 이것을 사용하는 것은 좋다라는 표현을 그냥 문법적으로 하면 that you use this is good이었는데 이거는 원어민들이 안 좋아하니까 그래서 얘를 어떻게 표현한다? 좋네요, 좋네요. It is good. 뭐가요? That you use this, 하? 이 it을 보고 가주어라고 그러고 that you use this를 보고는 진주어라고 얘기한다. 진짜 주어용인데. 오케이. 그래서 이때 it is good that you use this 할때이 it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때 it은 마치 뭐 it의 여러 가지 뜻, 1번 뜻, 2번 뜻, 3번 뜻 이런 거 했었죠. 그래서 이게 2번 뜻이죠. it is good 할때 마치, 아참 2번이 아니에요 정확하게는. 마치 비인칭 주어 it과 같이 있죠. 그것이라고 해석한다 안 한다? 해석하지 않고 그 다음에 that이나 this 같은 that과 this, that이나 this 같은 거 보고 무슨 대명사라 그랬더라? 지시 대명사라고 했죠. 지시 대명사. 손가락으로 이렇게 가리키면서 가까이 있는 느낌이면 이것, 좀 멀리 있는 느낌으로 손가락으로 가리키면 이 지시가 손가락으로 가리키는 이란 뜻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it is good that you use this에서 이 it을 지시 대명사로 바꿨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라는 말은 it is good that you use this가 맞는 문장이지 어떤 식으로 해서는 된다? that is good that you use this에서는 이건 틀린 표현이다. 이 자리에 it이 와야 된다. It is good. 좋네. 뭐가요? That you use this. 네가 이거 사용하는 거 말이야. 자, 그 다음에 이런 표현 보겠습니다. 자, 너의 계획은 무엇이니? 있습니다. 그래서 너의 계획은 무엇이니?는 What is your plan? 하면 되겠죠. What is your plan? 네 계획 뭐야? 그랬더니 내 계획은 그것이야. 되게 불친절하게 또 대답하래요. 내 계획은 이것이다, 그것이다 하고 싶으면 My plan is this 또는 this 대신에 My plan is it 이런 거 하면 되겠죠. 그래서 My plan is it 또는 My plan is this 하면 나의 계획은 그것이다 또는 이것이다 이런 얘기인데요. 여기에 My plan is it 할때 it 또는 this 뭐 it이 하는 역할이나 this가 하는 역할이 똑같죠. 그래서 My plan is it 또는 my plan is that this that 이런 거할때이 this나 that의 하는 역할은 무슨 어의 역할이다? 뭐가 뭐 되고 있으니까 여기 보이죠? 것이다 되고 있죠. 그래서 이거 보고라 한다. 보라 그래요. 보. 자, 그래서 둘이 대화하는데 되게 답답하게 대답을 빨리빨리 안 해주는 대답이야. 아니, 대화야. 그래서 먼저 첫 번째 사람이 What is your plan? 했더니 얘가 되게 무성의하게 My plan is it. My plan is this. 내게 이거야. 그랬더니 답답해서 또 묻죠. 이거 뭐? This? What? 네, 묻죠. 이거 좀 자세하게 설명해줘. 이랬더니 나의 계획은 내가 오늘 저녁에 나의 숙제를 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My plan is that I will do my homework this evening. 오케이. 그래서 여기 보면 여기에 it이나 this 자리에 that I will do my homework this evening 이올 수가 있죠. 왜냐하면 이거 것 만드는 뜻이니까 그것 이것 똑같은 역할이니까 무슨 역할하고 있다? 여기도 것이다 보이죠. 오늘 저녁에 나의 숙제를 하는 것이다 했으니까 이 녀석도 이 녀석이 하는 역할과 똑같이 보호의 역할을 하고 있다. 자, 그래서 뭐야 이거? 어때? I think of this. This what? 그랬더니 있습니까? 아참 왜이래. 그래서 나의 계획은 내가 오늘 저녁에 나의 숙제하는 것이다. My plan is to do my homework. That I will do my homework. My plan is that I will do my homework this evening. 네, 그래서 아니 왜 이래 자꾸 이거.
자, 그래서 무슨 어 또는 무슨 어로 사용되는 that? 오케이, 주어나 아 진짜 미치겠네. 잠깐만요. 자, 그래서 자 무슨 어나 무슨 어 역할하는 접속사 that은 생략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고 했죠. 그래서 무슨 어 주어죠. 주어나 또는 보어 역할하는 접속사 that은 이 that은 생략할 수 없다. 이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무슨 어 역할하는 접속사 that은 생략할 수 있다. 목적어 자리에 있는 that은 생략할 수가 있다. 그리고 그리고 분명히 저는 지금 목적어 역할하는 접속사 that이라 그랬어. 다른 조건이 아니고 목적어 역할을 하는 that이라야 돼. 이때는 생략할 수 있다고 분명히 말씀드렸다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 자, 그러면 대화들을 쭉 보겠습니다. 요런 대화예요. 여기서부터 되게 불친절하게 또 답을 해주는 바람에 다시 한번더 얘가 다시 한번 묻고 다시 대답하는 이런 대화입니다. 자, 그래서 먼저 첫 번째 사람이 야, 너 어떻게 생각해? 너 무슨 생각해? 네 의견을 말해봐. 의견 묻기라 그랬죠. 너 어떻게 생각하니? What do you think? 이렇게 얘기했었죠. What do you think? 됐습니까? 우리말로는 요것이 더 자연스럽지만 how는 쓰면 안 된다 그랬고 이거 의견 묻기 표현이라는 뜻입니다. What do you think? 의견 좀 말해봐. 니 어떻게 생각하냐? 그랬더니 나 그렇게 생각해. 되게 무성의하게. 그래서 I think of it. 그래서 it이라는 역할은 뭐다? 목적어 역할하고 있죠. Think of. think 동사의 목적어죠. 물론 of가 와서 전치사의 목적어하고 있지만 I think of it. 또는 I think about it. 나 그것에 대해 생각하고 있어. 그랬더니 얘가 물어 What do you think?라고 했더니 얘가 답답해갖고 It? What? 그거? 뭐? 이러죠. 드디어 이제 그것 자리에 이렇게 길게 풀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나는 그것을 생각한다 이러고 있죠. 그게 그것이 뭐였냐? 미래를 위해 내 시간을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생각한다. 아따 길다 그쵸. 오케이, 그래서 끄덕이 보면 나는 그것을 생각하는데 미래를 위이 속에도 뭐 이거 완벽한 문장이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완벽한 문장이 겉됐기 때문에 이 속에도 사실은 뭐 끄덕이 하려면 끄덕이 할수 있는 게 많죠. 요거는 왜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니까 그 다음에 무엇을 그 다음에 이거 무엇 이것도 무엇이죠. 근데 이거 사용하다가 사용하는 것 됐겠죠. 그래서 나는 그것이 중요하다라는 완벽한 문장이었어. 나는 그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 이 부분도 간단하게 표현하면 그것이 중요하다는 거니까 이 부분 간단하게 표현하면 it is important. I think that it is important. 해서 it을 다시 이렇게 풀어놓으면 되겠죠. 오케이. 그래서 사용하다를 사용하는 것 만드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만나 봅시다. 나는 생각한다. 누가다? I got think 한다. 이렇게 시작하죠. I think that 생략할 수 있죠. think 동사의 목적어니까. 것 만드는 대신 목적어라는 조건이 생략할 수도 있고. I think that using my time, to use my time 하면 되겠죠. Why? For the future, to prepare for my future, to prepare for my future. Okay. Using my time to prepare for my future. 아바게로봤자 이시니까 it is important. I think that using my time to prepare for my future is important. 이제 슬슬 2학년쯤 되니까 이렇게 길고 복잡한 문장들도 나오기 시작하네요. 그래서 이제 대화를 보면 what에 대한 대답이죠. what에 대한 대답이 여기 있어. 근데 이거를 이렇게 말하면 정보가 불충분하니까 다시 묻고 그래서 it을 풀어놨더니 이게 it이 풀어지니까 이렇게 된 거죠. 완벽한 문장입니다. 이거. 네, 뭐 to prepare my future 하기 위해서 using my time 하는 것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한번 길어봤자 it is important니까 완벽한 문장 맞죠. 난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해. I think that it is important. Using my time to prepare for my future is important. 자, 그 다음에
요런 거. 그는 무엇을 하니? 했더니 바로 불친절하게 대답하지 않고 이제 길게 대답해 줍니다. 오케이. 그래서 그는 현재 무엇을 하니? What does he know? 이거 What does he know? 그랬더니 그는 알고 있다. He knows. 하고 그 다음에 목적어 자리니까 생략할 수 있는 대신이니까 괄호 하면 되겠죠. 그래서 What does he know? 라고 물어봤더니 He knows that 생략할 수 있는 that 그 다음에 I want to be a writer 하면 되겠죠. He knows I want to be a writer. 알고 있어. 내가 작가 되기를 원한다라는 것을 He knows that I want to be a doctor. 그래서 I want to be a doctor만 보면 나는 작가 되기를 원한다라는 완벽한 문장인데 얘 때문에 겉에서 He knows의 목적어 자리에 올수 있었고 목적어가 완벽한 문장이니까 이 대신 생략할 수가 있다. 주어도 아니고 보어도 아니고 목적어니까. 자, 요거 설명이 좀 깁니다. 참고 잘 따라오세요. 어우, 죄송합니다. 이게 그나마 제일 나은 방법이네. 이것도 좀 불편한 면이 있네. 제가 여러분이, 쌤이 여러분들한테 중3 될 때까지 총 8가지 종류에 대해서 배운다고 했었고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한테 시험 문제 슬슬 대세 종류를 너희들 구분할 줄 아니라는 시험 문제가 나오니까 같은 종류의 대끼리 묶어줄 줄도 알고, 그 다음에 또 여러 가지 대 중에 또 생략할 수 있는 대과 생략이 불가능한 대를 구분할 수 있어야 되니까. 자, 일단 지금까지 배웠던 뎃을 한번 살펴보면 나 저것을 좋아해. I like that 이죠. 또는 뭐 저것은 제인의 드레스야. That is Jane's dress.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I like that 할때 뎃과 That is Jane's new dress와 같은 애를 뭐라 그런다. 지시 대명사라 그러죠, 이건. 그리고 생략할 수는 없죠, 당연히. 지시 대명사 뎃은 생략할 수가 없다. 명사들을 이끄는 접속사 that, 겉 만드는 대시 목적어인 조건 두 가지 조건이 충족되면 생략할 수 있다. 그래서 이게 that 중에서 1번 대시였죠, 1번. 그 다음에 마찬가지 1번 that 똑같은 거의 똑같은 1번 that 하나 더 나오죠. 오케이. 그래서 나는 저 음식을 좋아해 라는 표현 I like that food죠. I like that food. 그 다음에 저기에 있는 저 남자 좀 봐라. 명령문이니까 동사로 시작하고 Look at that man over there. 그래서 여기에 있는 that food 할때 that이나 that man 할때 that을 보고는 뭐라 그런다. 지시 형용사라 그러죠. 그래서 지시 대명사나 지시 형용사나 하는 일은 상당히 비슷하다. 손가락으로 약간 멀리 있는 느낌의 뭔가를 가리키는 그런 느낌. 됐습니까? 그래서 예를 보고는 지시 형용사라고 했었죠. 자, 그 다음에 요런 데또 있다 했어요. 요런 데. 아, 진짜 미치겠네. 자, 매우 덥지 않아. It isn't very hot. It isn't so hot이죠. 근데 이거랑 거의 똑같은 뜻이 isn't, it's not that hot. 그래서 여기 있는 that은 very가 하는 역할하고 똑같은데 very가 무슨 시니까 어찌 덥지 않다, 매우 덥지 않다니까 이 that도 똑같이 어찌 시 부사의 that도 있다 했습니다. It isn't that hot. It's not that hot. It's not very hot. Very의 역할과 대세 역할이 거의 똑같은 부사의 역할이다. 뭐 해석은 조금 다르긴 하지만 하는 역할은 very의 역할이나 뭐 really의 역할이나 It's not really hot. It's not that hot. 그렇게까지는 덥진 않아. 이런 대세를 보고 부사의 대시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대시 지금 배우고 있는 대시죠. 그는 그가 거기에 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래서 그가 언제 말했어요? 그가 말했다. 말한다가 아니고 말했다인 걸로 봐서 과거죠. He said. 이렇게 시작하죠. He said that
목적어리가 생략하는 거고. He go there. 자, 이거 뭡니까? will하고 would 중에서 뭐가 맞는지 고르라는 얘기죠? 됐습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일단 이렇게 사용된 대설복으로는 무슨 사라 한다? 접속사라고 하고, 그 다음에 will하고 would 중에서 will하고 would 중에서 어떻게 맞는 겁니까? 당연히 우드가 맞죠. 이 문제 왜 냈다. 자, 접속사라는 문법 처음부터 끝까지 뭐 접속사 because든 접속사 after든 접속사 대시든 접속사 뭐 when이든 전부 다 시제 일치라는 거 조심해야 되는 거 알죠? 말했던 시점이 과거니까 그가 거기 가라고 말했던 거 will에 무슨 형을 써야 되겠다. 과거형 써야 되겠죠. 여기에 will을 쓰면 틀리겠죠. 접속사 문법에서는 시제를 항상 조심해야 된다. He said that he will go there가 아니고 He said that he would go there. 자, 요런 that도 만나봤고요. 그 다음에 다음 that은 이런 that도 배웠죠. 교실에 있는 남자아이들은 나의 친구들이다. 초간단 버전, 그들은 내 친구들이다. 이 표현의 영어 버전, 초간단 버전은 They are my friends죠. 그럼 they are my friends 하면 너무 정보가 많이 생략됐으니까 교실 안에 있는 교실 안에 남자애들이 있는데 걔들이 나의 친구들이라는 표현을 어떻게 하면 되겠다. 어우, 진짜 뭐가 왜 이러냐. 오케이, 그래서 그 교실 안에 있는 남자애들 어떤 식 길어서 뒤로 간 구조니까 더 보이즈 이렇게 시작하죠. 더 보이즈는 보이즈인데 어떤 보이즈? That are in the classroom이죠. The boys that are in the classroom 한번 길어봤자 데이니까 they are my friends. 그래서 이런 데이터를 보고 뭐라 그런다? 관계사라 그러고요. 자, 이거 생략할 수 없는지를 이게 무슨 격인지 살펴보면 되죠. 살펴봤더니 뒤에 are가 보이니까 이건 무슨 격이고 주격이고 생략할 수가 없죠. 생략 불가죠. 그러니까 the boys that are in the classroom are my friends. They are my friends. 그래서 이 that은 관계사 that이다. 또 이것도 한번 볼까요? 내가 어제 사람들 만났는데 친절했다라는 표현도 보겠습니다. 내가 이 문장 초간단 버전은 they 시제가 과거니까 they were kind죠. they were kind 그 사람들 친절했어요. 초간단 버전 they were kind 원래대로 하면 이제 어떻게 되겠다. the people로 시작하겠죠. 그 사람들 the people은 the people인데 어떤 the people that I가 met 했죠. 언제? Yesterday. The people that I met yesterday. 내가 어제 만났던 사람들. The people that I met yesterday. 앞만 길어봤자 they니까 they were kind. 그래서 이런 데또 보고 마찬가지 관계사도. 근데 무슨 격이니까 목적격이죠. 그러니까 생략할 수가 있다. 생략 가능하다. 아, 관계사 데또 배웠죠. 교과서에는 안 배웠지만 곧 배울 거고요. 그래서 이거는 이 that은 아이고 다시 생략할 수 있는 that이 지금 몇 개가 나왔냐? 지금까지 두 개가 나왔어요. 여기 목적격 관계대명사 생략할 수 있다는 거 나왔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겁 만드는 that이라서 생략이 되었다고만 얘기하면 안 된다. 그래서 겁 만드는 that인데 목적어라서 생략할 수 있다. 됐습니까? 그래서 지금까지 생략할 수 있는 that 두 가지 배웠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that 중에서 생략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구분할 줄 아셔야 되겠고요. 오케이. 그래서 접속사 대해서 또 접속사 문법이니까 또 뭐를 주의해야 한다? 바로 시제의 일치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교재에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그가 그 소문을 언제 모르는 것, 현재 모르는 것이 언제 놀랍다, 현재 놀랍다. 이런 거 따지는 거, 이게 접속사 문법이니까 시제를 조심해야 된다고요. 이 문장 표현은 원어민이 어색해하는 방식으로 표현하겠습니다.
자, 이 문장도 초간단 버전을, 이 문장도 초간단 버전 따져보면, 영어로 하면, It is surprising이죠. It is surprising. 그것은 놀랍다. 이렇게 되겠죠. It is surprising. 그럼, it 자리에, 그가 현재 그 소문을 모르고 있는 것, 이렇게 표현하면 어떻게 되겠다. That he doesn't know the rumor. 한번 길어봤자, it이니까, it is surprising. That he doesn't know the rumor is surprising이고요. 이래서는 생략할 수, 겉만 드는 대신이니까 생략 가능하다 하는 순간 안 된다 했죠. 겉만 드는 대신 맞지만 주어 자리에 있으니까 불가능하죠. 그래서 여기다 괄호 치면 안 된다. That he doesn't know the rumor is surprising. It is surprising. 오케이. 그다음에 그가 과거에 축구 동아리에 가입하지 않았던 것은 지금 생각해봐도 이상하다. 이런 것들 과거에라는 말이라든지 지금 생각해봐도라는 말 읽어놓은 것도 이게 접속사 문법이기 때문에 뭐를 조심해야 되기 때문에 선생님이 일부러 괄호해서 써놓은 거죠. 자, 일단 첫 번째 원어민이 어색하여 하는 방식으로 먼저 표현하면 어떻게 되겠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that he didn't join the soccer club이겠죠. That he didn't join the cycle club. 암만 길어봤자 이시고 현재 이상한 느낌이니까 it is strange. That he didn't join the soccer club. 암만 길어봤자 it is strange. 그거 이상하네. 과거에 가입 안 했는데 지금 생각해봐도 이상하다. 그래서 didn't join is strange, was strange가 아니고요, 이때는. 자, 근데 이거 원어민들 별로 안 좋아하는 스타일이죠. 왜? is strange라는 동사 표현 부분이 너무 뒤에 와 있죠. 그래서 원어민이 좋아하는 방식으로 바꾸면 어떻게 되겠다. Hey, it is strange. 그참 이상하네. That he didn't join the soccer club이고요. 이 뎃은 생략할 수 있다 없다. 뒤에 있는 뎃은 생략할 수 있는 게 많더라 하는 순간 틀리죠. 뒤에 있는 뎃 어쩌고저쩌고 아니고요. 이게 무슨 어가 되는지를 꼭 따지세요. 이 자리에 원래 있던 녀석이 이 자리에 원래 있던 녀석이 일로 왔으니까 그래서 주어고요. 그래서 생략할 수가 없다. It is strange that he didn't join the soccer club. 나중에 보면 고등학교 때쯤 되면 생략된 거 만나기도 하는데요. 근데 지금은 생략할 수 없다고 알아두세요. 예, 생략할 수 없었고요. 그다음 계속해서 그다음 표현. 요점은 포인트는 우리가 여기에서 현재 행복하지 않다는 현재의 사실이다. 맞습니까? 예, 그러면 얘는 the point란 말로 시작하겠죠. The point is that 그 다음에 우리가 현재 행복하지 않으니까 that we are not happy. Where? Here. 이렇게 되겠죠? The point is that we are not happy here. 그래서 요점은 우리가 현재 여기에서 행복하지 않다라는 것이다고요. 이거 생략할 수 있다 없다. or를 따지라 했죠. 무슨 언지. 있습니까? 요거 보이십니까? 오케이. 그러니까 얘 하고 있는 거 주어입니까? 보어입니까? 목적어입니까? 따지면 이제 보어죠. 보어라면 생략할 수가 없죠. 대 생략할 수가 없다. 그 다음 거. 나는 곧 비가 미래에 올 거라고 현재 생각한다. 나의 날씨에 대한 의견 말하기죠. 그러면 내가 현재 생각하니까 누가다? I 가 think하죠. That. It, 날씨 얘기하니까 it 비인칭 주어. It will rain soon. I think that it will rain soon. 하면 될 거고요. 그렇다면 얘는 생략할 수가 있죠. 겉만 드는 that이라는 조건과 플러스 무슨어하고 있다? 목적어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괄호할 수가 있다. I think it will rain soon.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다음 영어 표현. 문제는 그가 현재 한국어를 이해하지 못한다는 점이다. The problem is, the matter is 이렇게 시작하면 되겠죠. 오케이, 그래서 the problem is로 시작하면 the problem is that he 현재 이해 못하니까 that he doesn't understand Korean 하면 되겠죠. The problem is that he doesn't understand Korean.
자, 그럼 이건 생략할 수 있다 없다 따져보면 일단 겉 만드는 대시죠. 겉 만드는 대시고 완벽한 문장을 겉 만드는 대시니까 생략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 지금 하는 역할은 뭐 하고 있다? 보호하고 있죠. 보호. 보호. 그래서 생략할 수가 없다. 그냥 난 네가 거짓말하고 있는 중이라는 것을 현재 알고 있다. 그래서 내가 현재 알고 있으니까 누가 다 I got know 그다음에 that you are lying 하면 되겠죠. I know that you are lying. 오케이, 그럼 생략할 수 있냐 없냐 따져보면 what do you know에 대한 대답이죠. what do you know 그럼 뭐 알고 있어. 그래서 know 동사의 목적어니까 겉 만드는 대 조건 플러스 목적어 조건 두 가지 모두 만족시키니까 그래서 생략이 가능하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대절이 주어 역할인지 보호 역할인지 목적어 역할인지 쉽게 알아차리고 생략할 수 있는 대과 생략이 불가능한 대를 좀더 쉽게 발견해낼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를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그래서 주어 역할을 했던 문장, 보호 역할을 했던 대절이 주어 역할을 했던 문장, 보호 역할을 했던 문장, 목적어 역할을 했던 문장 다시 가져와서 묻고 답하게 하겠습니다. 자. 요 문장 만나본 적 있죠? 그가 그 소문을 현재 모르는 것이 현재 놀랐다. 그러면 그가 그 소문을 모르는 것이란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어보느냐? 야, 뭐가 놀라운데? 뭐 때문에 그렇게 놀랬어? 뭐가 그렇게 놀랍니? 그랬더니요. 야, 걔가 그 소문 아직도 모르는 것이 놀라워. 이런 대화가 가능하죠? 무엇이 놀랍니? 라고 묻고 싶으면 뭐라고 묻겠다? What is surprising? 이라고 묻겠죠. 그렇죠? 그랬더니 원어민이 어색해하는 방식으로 써보냈네요. 그래서 that he doesn't know the rumor is surprising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더니 what 이거 what is surprising 이라고 물어봤더니 that he doesn't know the rumor is surprising. It is surprising. It is surprising. 똑같죠. 그러니까 얘를 보고 이렇게 묻고 이렇게 답하고 순서가 안 맞. 묻는 말과 대답하는 말에 순서가 안 바뀌고 있습니다. 그냥 what이라고 물었는데 what을 지우고 그 자리에다가 넣으니까 마침표로 끝나는 거죠. 여기에 is의 위치가 바뀐다든지 이런 이유 없어. 그러니까 그래서 얘를 보고 뭘 한다 그러고 주어를 한다 그래서 생략할 수가 없다. 됐습니까? 주어 어떻게 찾는지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또 다음 거 모르겠다면 하나 더 봅시다. 자, 그가 과거에 축구 동아리에 가입하지 않았던 것은 지금 생각해봐도 이상하다. 이 문제 만난 적 있죠? 그러면 여기에 그가 과거에 축구 동아리에 가입하지 않았던 것이란 대답 듣고 싶으면 이렇게 묻겠죠. 야, 뭐가 이상하냐? What is strange? 라고 물어봤죠? 그랬더니 이렇게 답하는 거. 원어민이 이번엔 좋아하는 방식 하면, What is strange? It is strange. What is strange? It is strange. 한 다음에 이제 진짜 주어. That he didn't join the soccer club. 자, 여기도 봐도, What is strange? 자리에다가 It is strange니까. 뭔가 어순이 안 바뀌고 있죠. 묻는 말과 답하는 말에 이번에도 어순이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that을 보고 뭐라 그러고 그래서 주어라 그러고 생략이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생략이 불가능하다 됐습니까? 겉 만드는 것은 조건은 만족시켰지만 목적어가 아니고 주어 자리에 있으니까 What is strange? It is strange that he didn't join the soccer club. 오케이. 그러니까 이렇게 주어를 발견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주어 역할을 할때 대절이 주어 역할을 할때 묻는 말과 답하는 말의 어순이 똑같고 그건 왜 그런지는 말씀드렸습니다. 주어가 의문사일 때 어순이 바뀌지 않는다고 했고 내가 이런 예를 자꾸 들었었어. 야, 차군 누가 깼어? 제임스가 깼는데요. 자, 그래서 누가 깼었니? Who broke the window? 했더니 제임스 broke the window. 좀더 짧게 하면 제임스 did 하면 되는 거 있습니까? 그래서 여기도 이렇게 문장을 끄덕이기로 분석해보면 누가 깼니? Who broke? 제임스가 깼어요? 제임스 broke. 묻는 말과 대답하는 말에 어순이 바뀌지 않죠. 여기 있던 did가 앞으로 나간다는 이런 일이 안 생깁니다. 그래서 이걸 보고 주어가 의문문이라고 했고 그래서 아까도 마찬가지 어순이 안 바뀌었죠. 묻는 말과 대답하는 What is strange? It is strange that he didn't join the soccer club.
그래서 주어는 이런 식으로 발견하면 되겠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목적어 역할하는 경우는 어떠냐? 목적어 역할하는 경우에는 의문문을 만들 때 묻는 말, 그러니까 이 대답 듣고 싶어서 한번 의문문 만들어 보자. 이거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니? 뭐 이렇게 하는 거 있죠. 오케이. 목적어 역할하는 의문사만 주어가 의문사가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일반 동사 속에 숨어 있던 뭐, do, does, did가 튀어나오거나 또는 양념식 조동사가 위치를 이동해야 되죠. 그래서 you can say 하던 걸 can you say, 뭐 you will say 하는 것을 will you say 이런 식으로 어순이 바뀝니다. 주어가 궁금할 때 어순이 안 바뀌지만 주어 말고 딴게 궁금할 때도 어순이 바뀝니다. 보어가 궁금할 때도 어순이 바뀌고 목적어가 궁금할 때도 뭔가 위치가 바뀌죠. 자, 이거 아까 전에 만나본 적 있습니다. 나는 곧 비가 올 거라고 생각한다 했었죠? 일단 예를 영어로 표현하면 뭐 했습니까? 나는 현재 생각한다. I think. 날씨 얘기하니까 that it will rain soon 이었어. 그러면 that it will rain soon 부분이 궁금하면 이 뜻이 곧 비가 내릴 것이다 하니까 우리말로 뭐라고 물어볼 거다. 일단 이 that은 먼저 생각해보면 생략이 가능하죠. 생략 가능. 그러면 that it will rain soon 이란 대답 듣고 싶으면 우리말로 너는 무슨 생각해? 너 날씨에 대한 의견을 좀 얘기해봐. 그랬더니 곧 비가 올 거야. 그래서 너는 무엇을 생각하니? 라고 묻고 싶으면 뭐가 되겠다? that it will rain soon 이란 대답 듣고 싶으면 what do you think가 되죠. 어순이 바뀌고 있죠. 여기는 I think인데 여기는 do you think라 해서 숨어있던 뭔가가 나온다든지 이런 일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그래서 목적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신 생략이 가능하다. 그럼 또 나는 네가 거짓말하는 중이라는 걸 안다라는 표현도 나는 현재 안다. I know that you are lying 이었죠. I know that you are lying. 이 대신 생략이 가능했었죠. 생략이 가능하다. 됐습니까? 왜 그러냐 따져보면 네가 거짓말하는 중이라는 것이 이 문장에 무슨 역할하고 있다? 목적어 역할하고 있다. 야, 목적어 하고 있다. 이거 증명해 봐. 그래? 그러면 우리말로 뭐라고 물어볼 테니까 너는 무엇을 알고 있니? 라고 물어볼 거고 이걸 영어로 표현하면 What do you know? 어순이 바뀌고 있죠. 여기는 do you know? 위에는 I know. 그래서 What에 대한 대답인 that you are lying은 목적어였다. 그래서 이 대는 생략할 수가 있다. 자, 요건 없었던 건데 이것도 한번 해봅시다. 교재에는 없지만 이런 거, 이런 대화. 너는 그에게 무엇을 말할 것이니? 그랬더니 나는 그에게 내가 이것을 미래에 할 것이라고 미래에 말해줄 거야. 됐습니까? 오케이. 뭐요 끊어읽기 먼저 표시해 보면 누가, 내가, 누구에게, 그에게 무엇을 내가 미래에 이것을 할 것이라는 것을 언제 미래에 말할 것이다. 그럼 누가다 여기 있죠. 그래서 나는 말할 거예요 라는 말로 영어 표현이 시작될 거고 그건 말하다 표현이 많은데 여러 가지가 있는데 누구누구에게 무엇무엇을 말해주다 있죠. 누구누구에게 무엇무엇을 말해주다 할때 쓰는 말하다는 뭡니까? 사형식이니까 tell이죠. 난 말할 거야. I will tell whom, him, what That I will do this. 하면 되겠죠. I will tell him that I will do this. 하고요. 여기에 있는 이 대시 겉 만드는 대신데 생략할 수 있는지 아닌지는 주어 아니라야 되고, 보어 아니라야 되고, 목적어라 해야 되는데, 이거 지금 목적어죠, 목적어. 그래서 이 대신 생략이 가능하다. 그리고 또, 그렇다면 이게 목적어인 건 증명해봐라. 그러면 이 부분이 대답이 듣고 싶어요. 우리말로 너는 그에게 무슨 말할 거니가 될 테니까 얘를 영어로 표현하면 무엇을 what 너는 말할 것이니 will you say to him 그냥 또는 him 해도 되고 어쨌든 그래서 여기 will you say 어순 바뀌고 있죠. 자, will you tell 자 say 한다 will you tell 이 I will tell 어순이 바뀌고 있죠. 얘가 궁금해서 앞으로 넘어갔기 때문이고, 그건 목적어란 얘기인 거죠.
자, 그래서 주어인 대절 살펴봤고, 어떻게 찾는지, 목적어인 대절 어떻게 찾는지 살펴봤습니다. 이제 부어인 대절은 어떻게 찾습니까? 얘는 해석을 가지고 해도 됩니다. 해석만 가지고. 뭐가 뭐 되고 있으면, 것이다 되고 있으면, 보호가 되고 있는 대절이죠. 그래서 이 문장 만나 봤어요. 요점은 우리가 여기에서 현재 행복하지 않다는 것이다. The point is that we are not happy here. 그래서 이 대는 생략이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생략이 불가능하죠. 왜? 겉 만드는 대는 맞지만 목적어가 아니고 뭐라서 것이다 되고 있는 보고라서 불가능이죠. 그다음에 또뭐 문제는 그가 한국어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다. The problem is that he doesn't understand Korean. 됐습니까? 대는 생략이 불가능하다. 왜? 보호기 때문에. 됐습니까? 자, 요렇게 일과의 주요문법들 살펴보았고요. 마찬가지 여기 있는 거 문제풀이 숙제로 해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시간에 뭐가 시작될 거다. 다음 시간부터 요게 시작되겠죠. 됐습니까? 제가 심화 학습자료 프린트해서 드렸으니까 그거 시합 뭐야 다음 동영상 수업하기 전에 준비해서 책상 위에 올려놓고요. 그 다음에 통문장으로 한글만 보고 영어로 말할 수 있도록 쭉 그것도 학습이 되어 있어야 하겠습니다. 오케이, 수고했습니다.